치매는 정말 슬픈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제 치매를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 또는 나 자신도 치매에 걸릴까봐 걱정이 되죠. 그래서 오늘은 치매와 관련해서 아주 좋은 책이 하나 나와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바로 유노라이프에서 출간된 치매 때문에 불안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책인데요. 오늘은 이 책 소개와 함께 치매 걸리기 5년 전부터 생기는 증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치매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치매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2021년 9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4천마다 한 명씩 치매 환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67천마다 한 명씩, 우리나라에서는 15분마다 새로운 치매 환자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에서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고 하고요. 치매의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환자까지 포함하면 2022년을 기준으로 해서 65세 이상에서 10명 중 3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치매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치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치매 전조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스스로 치매임을 인식하지 못하기도 하고요. 또 주변에서 의심가는 증상을 발견하더라도 섣부르게 검사를 권유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치매를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책, 치매 때문에 불안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의 저자 강현숙 교수는 심리학자이자 노인상담 전문가입니다. 저자는 치매 노모를 보시면서 치매에 대한 상식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깨닫고 이 책을 쓰셨다고 하는데요. 이 책에서 치매를 어떻게 진단하고 또 어떻게 예방하는지, 그리고 치매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칠 수 있는 증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치매하면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건망증과 치매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죠. 왜냐하면 건망증은 매우 흔한 증상인데요. 사실 저도 건망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문득 혹시 나도 치매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이 건망증과 치매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면 건망증인 경우에는 아차, 내가 약속한 것을 깜빡했구나 하고 바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치매 증상은 약속을 했다는 자체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치매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치매를 진단받기 훨씬 전부터, 즉 기억력이 별로 문제가 없을 때부터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치매를 진단받기 훨씬 전부터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 하지만 치매라고 생각되지 않는 증상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성격의 변화입니다. 가족들이 보기에 평소 성격과는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평소에는 매우 온순한 성격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화를 버럭 잘 내는 성격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예의가 없이 행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장소에서 너무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 신경을 쓰지 않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한다거나 또는 큰 소리를 지른다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성격이 바뀌는 경우는 뇌의 전두측두엽 부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알츠하이머 치매는 주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손상되어서 기억력 저하 증상이 먼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전두측두엽 치매인 경우에는 기억력 장애는 별로 없이 성격 변화가 먼저 생길 수 있고요. 또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점차 진행이 되면서 알츠하이머 치매와 비슷한 양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과거와 다르게 성격이 이상하게 바뀌는 것 같다면 반드시 뇌검사 및 치매 검사를 꼭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증상은 바로 감정의 변화인데요. 자꾸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뭔가 재미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기도 합니다. 즉 삶의 즐거움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지면서 우울한 감정이 생기는 건데요. 사실 이런 증상은 노인성 우울증과 매우 비슷한 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노인성 우울증이 기억력이 떨어지고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치매의 증상과 매우 비슷해서 가성치매라고도 합니다. 이 책에서 이러한 사례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치매를 노인성 우울증으로 잘못 알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기운이 없고 무기력해지면서 취미활동이나 친구들을 만나는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서만 있으려는 경향이 있다면 노인성 우울증과 치매의 전조 증상을 구분하기 위해서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증상을 말씀드릴 건데요. 그것은 매우 강박적이거나 반복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력과는 상관없이 나타나는 행동인데요. 강박적으로 손을 너무 자주 씻는다거나 또는 쓸데없는 물건을 잡고 집에 보관을 하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안이 온통 잡동사니로 가득 쌓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물건을 버리려고 하면 화를 내고 절대 못 버리게 하기도 하죠. 또는 의미 없는 행동을 자꾸 반복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계속 손을 비비거나 또는 집에서도 계속 서성거리는 증상이 있기도 하죠. 이러한 강박적인 행동이나 반복적인 비정상적인 행동이 계속된다면 뇌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치매에 대한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치매가 생기기 전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책에는 여러 가지 사례와 함께 치매 걱정을 덜어주는 알찬 정보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저자가 직접 치매에 걸린 노모를 돌보면서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치매 속도를 늦추는 방법, 또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치매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과 서비스까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치매에 걸릴까봐 불안해하는 모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담겨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치매 상식과 정보를 잘 알게 되면 치매에 대해 잘 몰라서 생기는 일들이 줄어들 것 같고요. 또 설령 치매가 온다고 해도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인생이 끝나버린 것이 아닌 그런대로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치매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고령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벌써 치매 인구가 100만 명을 앞두고 있고요. 2030년에는 한국에서 태어난 세대는 남녀 모두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대수명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령 사회가 되어 갈수록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치매인데요. 치매를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치매를 어떻게 진단받고 예방하고 또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살펴보면서 치매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 걱정 없는 미래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